부의 상장군은 고려 황제를 시해하였고 또한 변방을 떠돌며 고초를 겪다가 설아벌 미타산에서 권토 중례를 다지셨지요. 이 모두가 비전에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였사옵니다. 뭐요? 하면 내 행보가 비전에 전하는 대로란 말씀이오이까? 그렇사옵니다. 황룡은 미타산에서 집거하다가 천하를 호령하던 젊은 장수가 호련히 세상을 등진 후에 황도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젊은 장수가 경대승이란 말씀이오이까? 비전에는 황도에 올라오신 몇 해 뒤에 황룡은 고려 황실을 무너뜨리고 새 황실을 열고 계림의 사직을 세우게 된다고 예언하였사옵니다. 사자, 내 황도로 올라온 지 네 해째가 되었소이다. 비전엔 내 자네가 몇 해 뒤에 태업을 이룬다고 하였소이까? 상장군의 꿈속에서 부서진 황룡의 조각만큼의 횟수가 지나야 합니다. 뭐요? 아하, 이런 낭패가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조각으로 부서졌는지 헤아려 볼 것이거늘. 황룡이 승천하실 때가 오면 스스로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하오나 상장군께서 그 전에 몸을 일으키시려 용토름을 하시려 든다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조각조각 찢겨진 이무기가 되어 죽을 것이옵니다. 스승의 이 말을 꼭 명심하시옵소서. 지순아, 네 이번에 출사를 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이게 다 이애미가 처녀적에 설아벌 관부에 끌려와 다 죽을 뻔하였던 너희 아버지 목숨을 구명해준 음덕을 부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게다. 소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에 충실한 무인이 될 것이옵니다. 그래, 이제 내 배피를 정하여 혼례를 올려도 될 듯 싶구나. 아버지께서 참으로 야속하시오. 조원정의 반란을 진압한 공을 따지면 작은 형님이나 내 전공이 훨씬 더 크거늘. 어찌 큰 형님만 출사를 시킬 수 있단 말이오. 아, 지광아, 내 어찌 형제간에 투기를 하는 것이냐? 내 형이 승차를 하면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니 기다리거라. 어머니 말씀이 옳다. 형님, 출사를 감축드리오. 그래, 고맙구나. 네, 너희들 또한 속히 출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말씀 올리마. 고맙소. 하나, 형님 잊지 마시오. 형님이 고려 황실의 국록을 먹게 되었다 하여도 고려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오. 앞으로 10년 안에 고려의 황실과 조정을 무너뜨리는 거병은 없을 것이다. 네, 고려의 녹봉을 먹는 10년 동안 조정과 군부를 장악하고 고려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 대업을 이룰 초석을 놓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사옵니다. 나 조만간 갑주를 벗고 조종으로 자리를 옮길 듯 싶다. 최장군과 별초군 무장들 또한 고려 군부에 요직에 오를 것이다. 하오면 밑다산에 머물고 있는 황룡의 군사들과 계림의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자선, 자네가 설아벌로 내려가 날 대신하여 미타산의 군사들을 통솔하게, 내 재물과 양국은 풍족하게 내려줄 것이야. 받들게. 황룡의 군사들과 계림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넘겨준다는 징표일세. 존명 바짝 기싸옵니다.
아버지께서 형님만을 총애하고 계시거늘 내 정녕 형님을 젖히고 황룡의 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오이까? 내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황룡께서 10년지계를 세우시었거늘 내 어찌 한치 눈앞에 이래 조갈증을 내는 것이냐? 네, 부인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을 것이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을 맞잡고 믿어야 할 것이다. 내 나를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말씀만 하시오. 네, 무엇이든 하리다. 네, 금강야채의 본거지인 미타산에 머물 때 보니 잘 조련된 정의의 군사들이 이의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우리 또한 금강야차의 군사들의 못지않은 병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야. 아우나 황도 안에서 군사를 주련한다면 의심을 사게 될 것이오. 황도에서 임진강을 건너 한나절만 달려가면 이곳 하순 너머에 백제 이의 도읍인 위례성이 있사옵니다. 이곳에서 군사를 모아 조련을 시킨다면 황도에서 멀지도 않을 뿐더러 저들의 눈도 피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위례성이라면 사방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살필 수 있고 물도 풍족하여 군마를 조련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 네, 군사 조련을 맡겠소이다. 너는 금강야차에게 목숨을 맡기겠다고 약조하였으니 나서지 말걸. 군사 조련은 석승하우 약진이가 맡도록 하게. 그리하겠사옵니다. 형님, 나보고 금강야차놈에게 충성을 바치란 말씀이오이까? 어허, 대장부가 목숨을 건 약조를 하였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뭐요? 형님, 지금 이 아우를 능멸하는 것이오이까? 자군의수, 번성을 낮추시죠. 근혜수께서는 적진 속에 가장 믿을 만한 물을 심어두시려는 뜻이건 어찌 그 뜻을 모르신단 말씀이오이까? 그게 참말이오이까? 진제 말이 옳다. 네, 금강야차에게 거짓 충성을 바쳐 신망을 얻는다면 장차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충수 아우님께서는 성정이 너무 급한 것이 다리스 그려. 바늘 귀에 실을 끼어 쓰기보다는 차라리 바늘 허리에 메어 쓰겠다는 성정이 어디 가겠사옵니까? 아, 진즉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소이까? 종수야, 네, 그 조급한 성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감히 있기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네 떨띠떨분 땡감을 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석승화우는 날이 밝는 대로 임진강을 넘어 위례성 주변에